혈당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당뇨병에 좋은 음료 두 가지와 정말 나쁜 음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뇨가 있을 때 혈당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당뇨에 좋은 첫 번째 음료는 바로 물입니다. 사실 물을 음료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만나서 무언가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마실 것 하나를 선택한다면 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는 카페에서 무언가 주문을 해야 할 때도 생수가 없다면 탄산수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탄산수는 당분이 없이 단지 탄산을 함유한 것이기 때문에 혈당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사실 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미국 연구진의 논문에 의하면 약 1만 명의 성인 수분 섭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분 섭취가 적으면 혈중 나트륨 수치가 높아지고 결국 제2형 당뇨병, 신부전, 또 치매와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을 64%나 높였다고 하고요. 노화 증후가 나타나는 확률도 최대 50%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을 희석시키고 묽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은데요. 다만 이미 당뇨로 인해서 신장에 합병증이 생겨서 만성 콩팥병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그때는 과도한 수분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한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 최종 화면 링크를 통해서 그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뇨병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음료 두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의 커피와 당뇨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커피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안 마신 사람에 비해서 공복 혈당 수치가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뇨 합병증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2형 당뇨병 환자 1,300여 명을 분석해서 커피 섭취량과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발생 위험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커피를 안 마시는 경우보다 커피를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당뇨병성 망막병증 발생 위험을 47%까지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커피는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믹스커피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커피에 당분이나 우유를 섞지 않은 순수한 커피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더 커피에 카페인이 민감한 분들은 수면이 안 좋아져서 오히려 당뇨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커피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드시더라도 탈수가 되지 않게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당뇨가 있을 때 최악의 음료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 음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음료에는 너무 많은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콜라 250ml 작은 캔 하나에 약 27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으니까요. 꽤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것이 바로 제로콜라, 즉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은 것을 많이들 드시는데요. 사실 인공감미료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서 제로콜라를 마시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인공감미료가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장내 세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무설탕 탄산 음료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꼭 콜라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로콜라를 드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당뇨에서 최악의 음료 두 번째는요.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인스턴트 과일 주스는 당분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꼭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과일을 직접 갈아서 마시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이것도 과일을 직접 먹는 것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을 때는 과일도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과일을 직접 먹는 것과 다르게 갈아서 먹게 되면 더 많은 양을 더 쉽게 빠르게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도 설탕과 같이 빠르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뇨가 있다면 가능한 과일 주스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에서 최악의 음료 세 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술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사실 술은 일단 1급 발암물질입니다. 더군다나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술이 암을 더 잘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최종 화면에 링크를 통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020년 미국 심장학회에 실린 논문에서는 2형 당뇨가 있는 성인이 일주일에 8잔 이상의 음주를 하게 되면 고혈압 위험을 확실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음주도 최대한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당뇨가 있을 때 마시면 좋은 음료와 최악의 음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혈당 관리 잘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